서울 한복판인 세종대로 외 일명 사람숲길이 조성됐습니다. 사람과 나무가 어우러진 도심을 만들겠다던 서울시의 약속. 그 첫 삽을 뜬 지 9개월 만인데요. 개장식 현장에 정선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숭례문을 지나 서울역까지 도심 한복판 1.5km 구간에 녹지띠가 만들어졌습니다. 사람과 나무가 어울리는 보행거리를 만들겠다며 지난해 7월 세종대로 차로를 줄이는 공사를 시작한 이후 올해 첫날 더 넓어진 보행로가 완성됐고 봄이 되면서 각종 꽃과 수목으로 가득한 도심 가로수피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예전보다 더 꽃도 많이 보고 나무도 많이 보는 것 같아서 걷기에는 참 편한 것 같아요. 공사할 때는 좀 불편했는데 걸어보니 좋은 점도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엔 좀 좁았거든요. 사람숲길 곳곳에 거리 예술 공연이 열리고 장터도 열렸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한 번씩 둘러보고 저도 등교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좀 가벼워졌거든요. 넓어진 보행로 옆으로 세종대로 전 구간에 자전거 도로도 만들어졌습니다. 훨씬 더 길이 밝아지고 화사하고 다니는 게 더 기분이 좋죠. 저희는 자전거를 타는데 자전거 도로가 좋아져가지고 훨씬 더 다니기가 수월해서 괜찮아요. 서울시는 앞으로 세종대로에서 한강까지 막힘 없는 자전거 길을 열고 도심을 차보다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들, 사람이 편한 공간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공간에서 좋은 호응을 얻게 되면 서울시내 전체에 교통량이 여유가 있는 곳에 이렇게 걸으면서 녹지 공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길을 가급적이면 많이 만들겠다 하는. 세종대로 사람숲길의 완성을 알리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3주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걷기 행사가 열립니다. 푸르름 속에 완성된 세종대로 사람숲길. 도심 속 지친 사람들에게 여유를 선사할 길이 될 수 있을지 사람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TBS 정선미입니다.